강남구 일원동에는 쓰레기 소각장과 물재생센터 같은 이른바 님비 시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런 기피 시설들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생태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일원동의 에코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열이 쓰고 나면 뭐 만들어요? 모르죠. 가르쳐줄게요.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강남 자원회수 시설을 찾았습니다. 어떤 쓰레기들이 이 시설에 오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 태워지는지 설명을 듣고 눈으로 직접 봅니다. 님비 시설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여기서 분류돼가지고 태워진다는 걸 처음 알았고, 저희가 쓰레기를 잘 분류해야 저기서 태우시는 분들이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천 물재생센터 위에 조성된 공원에 옷과 학용품, 장난감 같은 물건들이 돗자리 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것들이지만 깨끗이 세탁하고 닦아 벼룩시장에 들고 나온 겁니다. 자원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걸 팔면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필요 없는 것들로 도움을 받거나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고. 힘을 다해 자전거 바퀴를 돌립니다. 여기에서 얻은 전기로 솜사탕 한 개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생활 속 에너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재활용에 대해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 전부가 꾸며졌습니다. 환경을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염하지 않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맞는 이런 에코축제 현장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기획, 주최, 주관하는 주민참여형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에코축제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자원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런 일동이 친환경 생태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혐오감과 불편을 주던 님비 시설이 생태마을로 탈바꿈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친환경 체험 교육 현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